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새 좀 일하느라고 정신도 없고, 그래가지고 머리도 못 자르고 그래가지고요. 단골, 미용실에 와서 파마도 하고, 또 저녁도 안 먹고, 제가 여기 미용실에 있는 지금 여기 난로 보이시죠? 요 난로를 제가 고쳐드렸는데, 이거 뭐안 들어온다라고 제가 항상 EDC로 갖고 다니는, 차지 TTI를 이용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선도 좀 이렇게 고치고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아까, 올해 센터는 올해 이제 연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제 파마를 했는데, 그때 우리 미용실 원장님께서 제가 잘 아시는 누님인데, 아주 잠깐인데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용실 끝나고 뭐 이렇게 저녁 겸 해가지고 이렇게 소주병은 치우셨네 누님. 하여튼 그랬는데요. 누님 아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올해 산타클로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12월 25일 날 새벽 도착을 해야 되는데, 2주 격리를 해서 올해는 1월 9일에 온다네. 산타클로스도 코로나 뭐 확진됐는 확진됐나? 격리된 다음에 나도 왔어 나도. 예. 왔어 그거? 나도 아는 언니가 아, 아까보다 생동감이 없다. 나 아까 머리 말고 있을 때딱 그럴 때나 배꼽 잡았는데. 그래서 웃었잖아. 여러분 저기 중요한 뭐 요점은요. 올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셔야 되는데, 12월 25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25일날 새벽에 도착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예. 2주 격리를 하니까 예. 올해 산타는 1월 9일에 온다네요. 그러면은 신정 지나갖고 오는 거 아니야, 누님. 2주 격리를 하니까. 예. 하여튼간 뭐 이런 내용이고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는 제가 머리 말면서, 파마하면서 들었는데 되게 웃겼는데요. 아, 지금 현 시대를 풍자한 그러한 코로나 내용이지 때문에. 않는가. 예, 코로나 때문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도 확진자가 됐든, 이렇게 의심이 됐든, 어쨌든, 자가 격리가 격리됐다고. 되어서 2주 후에 선물을 주러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제끼는 김에 더 제끼고 그냥 우리나라 설때 그냥 선물 주지. 예. 그렇지. 그런 내용이고요. 그냥 재미삼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멀티툴 리뷰는 아니지만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끼리 먹어서 죄송합니다. 간장 하나 넣었어야 되지.